일주일 전에 제작을 의뢰한 손님이 왔습니다.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재킷 색상이 좀 화려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네. 그때 상담했을 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허리라인이랑 그리고 뒤쪽도 많이 안 넣었어요. 바로 한번 이거 피팅 봐드릴게. 잘 어울리죠? 네네. 네. 입어볼게요. 네. 이 상황은 뭐죠? 남자 재킷 스타일을 좋아하는 여성인가요? 여성 수트도 저희가 맞춰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세 분은 여성 수트로 맞추러 오시는 분들 꽤나 계십니다. 키가 크고 팔이 길어 기성복 재킷은 불편했다는 손님. 일단 기장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기장감 그때 얘기하셨던. 기성복 같은 경우에는 기장 때문에 좀 애매할 때 많았는데 입어보니까 좀 네 길이감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남자친구는 부러운 눈치인데요. 저 여자친구 입은 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입으라고 그랬나 봐요.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옷 스타일과 분위기가 마음에 든 여자친구의 권유로 봄맞이 커플 재킷을 맞췄답니다. 그러면 가봉 잘 준비해서 이제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수제 맞춤 옷이다 보니 제작 기간은 3주 내외랍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어떻게 방문하셨어요? 아, 저 이번에 이직 준비 때문에 네네네. 정장을 새로 하나 맞춰야 될것 같아요. 네. 신뢰감이 필요한 자리에도 갑부의 슈트는 인기입니다. 이게 아이폰이에요. 손님이 등장하자 자석에 끌린 듯 다가오는 한 중년 남성. 샅샅이 뭔가를 찾는가 싶은데 매의 눈으로 손님을 살핍니다. 전반적인 옷의 컨트롤 타워가 되시는 네. 저희 재단 선생님 이철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단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0년 됐어요. 갑부와는 5년째 함께하고 있는데요. 손님의 신체 치수를 꼼꼼히 재서 원단의 슈트 설계도를 그리는 역할을 한답니다. 시점을 보시네요. 20일 넘으실 것 같은데 어깨? 20일 정도 나올까요? 20 정도 돼요. 20. 20일 나올 것 같은데? 20일 반? 50년 경력 재단사의 눈썰미냐? 매일 손님 상담을 도맡아 했던 갑부의 촉이냐? 둘 중에 승자는? 딱 20이야. 정확해. 세월의 힘이 대단하네요. 우리는 40대 같아요. 40대, 40, 30. 스치듯 보고 사이즈를 예측하는 재단사.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기 힘든 상황인데요. 40대 맞아. 40대 믿기. 정확하죠? 허리 40이라 그랬죠? 40 맞았다. 눈이 잘하고 우리는 처음에 무슨 말씀 하시는가 했는데 네. 진짜 똑같으니까 좀 네. 신기한 많이 해보셔서 그런 안 돼봐도 알아요. 아니 이렇게 하도 많이 해보니까 신체 네.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오면은 네. 아 어느 정도 나갈 것이다 이러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와요. 아니 뿐만 아니라 몸을 보면 골격과 체형을 파악할 수 있어 그에 맞는 슈트 제작이 가능하답니다.